제헌절인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볕지강에서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부산은 비교적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부산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점차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일부 내륙으로만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 부산과 울산은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 28도, 창원과 남해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수요일쯤 비는 잠시 그치겠고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